섬유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관련한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도 문을 닫을 처지입니다. 적자에 시달리고 임금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먼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유 관련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한국 패션 산업 연구원은 지난 3월 직원들 임금을 제때 못 줬습니다. 한 달치 직원 임금 60%에 달하는 1억 원을 체불한 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6천만 원과 전기요금 1,500만 원도 미납 상태였습니다. 직원 퇴직연금 9,500만 원도 밀려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과제로 운영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연구과제 자체가 정부에서 나온 과제가 예전에 비해서 거의 없죠. 과제 나온 것 자체가 거의 없어서 다른 것 자체는 뭐 패션 산업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도 다들 과제가 없습니다, 지금. 또 다른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인 한국 섬유 개발 연구원도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섬유 개발 연구원은 해마다 수익이 줄어들더니 지난해엔 1,400만 원 순이익으로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돼 섬유 관련 전문 연구원마다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중앙정부의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계속 감소되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그 조직을 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혜라든가 비리가 빈발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려서. 이들 섬유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의 부실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섬유 산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 직물 수출액은 2000년 들어 하락세를 기록해 지난해엔 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대구 전체 수출액의 10%에 불과합니다. 정부 과제가 줄고 기술을 이전할 기회도 줄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라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민간 연구소라 이사진 대부분이 섬유 업체에서 나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